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베스타스 CS윈드와 해상풍력 사업협력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풍력타워와 터빈 조립을 위한 생산시설 사업을 물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8.2기가와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터빈 공장 등의 유치 실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2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서해안의 낙조와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고 고화도에 내려서는 1.8km의 해안 데크를 걸을 수 있는 전남의 대표 관광 코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목포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가 재개장해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목포시는 반려동물 놀이터에서는 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고 질병견과 미등록견, 도사견 등 맹견 5종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두 달 동안 주행 중에 과속 단속이 가능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 과속 3,7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가 장착된 암행 순찰차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남에는 두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